이게 50판이 끝판인가? 네, 조합 페레르님 여보세요? 자, 녹화 모드로. 이게 그 범버맨의 원조가 된 조상격인 게임, 조상격인. 여러분 그 오락실의 네오 범버맨 아시죠? 그 게임의 완전 조상격. 보조 할아버지. 원조죠, 원조. 이게 근데 나 이게 더 재밌어. 그 네오 범버맨보다. 이게 진짜 폭탄맨 같아요, 진짜. 네오 범버맨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그 유아틱하게 만들었다 해야 되나? 일단 첫 판에는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이거 클리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스테이지마다 아이템이 무조건 하나씩 꼭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템 무조건 축적하는 게 중요해요. 얘네는 잡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에는 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템을 키우는 작업을 해야 돼. 이 게임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작업을 무조건 하겠군. 이 게임도 나름 재미 요소가 있습니다. 보긴 이래 보여도 파워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우리 첫 스테이지는 파워가 하나씩 나와. 파워 아이템. 파워 아이템 안 나오네. 여기 아이템 은근 많거든요, 이 게임에서. 얘네들 다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템 무조건 먹어야 돼요. 먹고 죽어도 상관없거든요. 씨, 이렇게 안 나오네. 왜 이렇게 안 나와? 씨,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자, 이제. 자, 뒤질게요. 자, 죽여. 자, 죽었죠? 자, 파워 하나 먹었어요. 근데 죽어도 아이템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대로예요. 이 게임은 정말 좋은 게 시한폭탄 먹어도 그 네오범보면 시한폭탄 먹은 상태 죽어버리면 시한폭탄이 없어버리잖아요. 없어져버리잖아요. 그 스피드랑 제가 알기로는 네오범보면 같은 죽으면 스피드랑 파워랑 이제 그 폭탄 개수 이거 늘리는 거 요거는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 게임은 그냥 싸그리 다 남아요. 죽어도 다 남아. 그게 사기야. 원래 시한폭탄 먹으면 다 리셋되잖아요, 맞죠? 무기 먹으면 이제 막 죽는다고 치면 파워랑 이런 게 다 리셋되는데 이 게임 친절하게도 다 남습니다. 그게 정말 매력이에요, 이 게임이. 그리고 뭐 지금 한 마리 죽었다고 해가지고 별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스테이지 클리어하면 보너스 한 마리 추가가 됩니다. 스테이지 한 마리, 그러니까 스테이지 하나씩 이제 클리어하게 되면 오토파워 또 나왔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벽돌로 깨가지고 아이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주성이 형 어서 와요. 스테이지마다 주성이 형 어서 와요. 구파바 CEO 형 어서 와요. 하지만 특산을 보내고 산타페가 왔다는 거. 쉽게 말해서 구여친 보내고 새여친 왔거든요, 맞죠? 산타페가 있다는 거. 그것도 프로옵션 산타페. 존나 웃기게 숱한 존나 담을 쪽쪽 빨아버리고 담을 쪽쪽 빨대로 다 빨아버리고 특산. 빨대로 쪽쪽.
빠졌다 해질 때까지 쭉쭉 빤 다음에 버려? 필요 없으니 버려? 꺼져? 방물 빠졌으면 넌 꺼져? 추억도 많고 안 좋은 추억이라고 하면 꼭 좋은 추억이라는 게 있어. 자, 이 다 잡으면 이렇게 삐리비링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거 다 잡았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테이지 클리어. 이게 1주차가 50판이거든요. 50판까지 클리어할게요. 이거 이게 나중에 아이템이 쌓이면 이거 죽이는 거 1도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좀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게임 볼 때 저도 이거 참으면서 하는 거. 아, 자꾸 파워가 세면 이렇게 잡기가 쉬워요. 아까 파워가 너무 짜리몽땅할 때는 잡는 게 굉장히 이기였는데 파워 세면. 아, 이거 그 재밌어요. 그 보여드릴게요. 수상한 사람. 제가 아이템 이거 그 불사신이라고 있거든. 불사신 불 그러니까 불사 그러니까 불사주 뭐야. 그거 먹으면 정말 개사기예요. 여기 그 범버맨보다 제가 네오 범버맨보다 재밌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불사신 아이템 그거 먹으면 폭탄에 맞아도 안 죽어요. 그걸로 점수 뭐 그걸로 완전 점수 천문학적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빨리. 근데 그게 좀 정말 안 나와요. 그게 한 20스테이지 넘어가야 나오나? 아, 뭐 그렇습니다. 정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맛본 사람도 이 게임의 맛을 아는 거죠. 오, 그냥 뒤졌다. 잘 가세요. 자, 삐리삐리 소리 났죠? 네, DH님 오세요. 삐리삐리 소리 났죠? 자.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아까 2판에서 그 폭탄 개수 추가시켜주는 아이템이 나왔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게임은 좀 초반에서 좀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아이템 농사를 많이 지어야 돼요. 막 스테이지마다 여러 개씩 나오 아이템도 여러 개씩 나오게 딱 한 개씩만 딱 한 개씩 정량만 나오기 때문에 파워는 초반에 첫 판에서 무조건 파워가 나오는데 불리는 게 좋아요. 불리는 작업. 이게 아이템이 정말 많거든요. 네오 범버맨보단 아이템이 더 많아요. 탈 것은 없지만 선생님이 아이템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있어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나와라. 진짜 안 나오네요.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우리 구석이 잘 없는데. 오, 나왔네요. 자, 두 개 아이템. 이거 먹으면 두 개. 좋아요. 네, 자, 이제 두 개죠. 자, 원 플러스 원. 벽돌을 좀 더 빨리 깰 수 있겠네. 요렇식 이게 이렇게 보면 아이템 하나씩 조금씩 늘려가는 그 맛이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뭐 원 플러스 원이 되면 주위가 더 편하죠. 어, 이거 죽을 뻔했다. 뒤질 뻔했네. 내가 살?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쉬워져요. 어쩔 수가 없어. 나중에 시한폭탄도 이게 다 시한폭탄 굉장히 빨리 나와요. 자주 나오고 빨리 나옵니다. 보통 시한폭탄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오락실 버전 맞죠? 삐리비리빙 다 죽였단 소리죠. 어, 나왔네요. 개사기 아이템 나왔네. 자, 그러면 이게 시한폭탄이거든요. 자, 개사기네요. 자 존나 편해졌네. 뭐야, 굉장히 빨리 나와요. 시한폭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스테이지 한 네 스테이지 하나 꼴로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올걸요 아마 시한폭탄이.
자, 이제 무섭지 않죠? 이게 죽어도 제가 알기로는 시한폭탄 아이템 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마리 죽어도 시한폭탄 아이템 남아요. 불사신 아이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시험미연의 기회예요. 이게 좀 게임을 좀 빨리 진행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이템 한번 먹고 치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게임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지를 시한폭탄이 없어도 스피드 나왔네. 자, 나이키 나왔네. 나이키 원샷 투킬. 아이씨, 원샷 투킬 가자. 원샷 투킬 같이 와. 오케이. 끝났죠? 뭐 침착하기만 하면 뭐 샤프타 있으면 뒤질 일이 없으니까. 다 죽였네. 벌써 다 죽였네. 자, 이제 웬만한 아이템, 기본적인 아이템 다 먹었기 때문에 벽돌 깨는데도 상당히 수월하고요. 이게 상당히 수월하고. 나 세 개 나왔네. 아, 이것도 재밌는 거 자 보세요. 이 불사신이 되면 요걸 할 수 있어요. 요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너스 게임인데 이렇게 되는데 불사신이 되면 요게 가능합니다. 점수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빨리 꺼지사. 불사신이 좀 나중에 굉장히 늦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참아야 돼. 이거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먹고. 시원이거든. 자, 아이템 뭐 하나 먹었죠. 이제 아이템 안 나와요 이 스테이지에서는. 자, 안 나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런 확인사 다리죠? 예. 네, 싱싱님 어서세요. 싱싱! 님 어서세요. 오케이, 끝났네요. 자, 물 나왔네. 착한 녀석. 다 와. 그렇지.
반반이 남았네. 굉장히 빨리 죽이죠. 왜냐면 죽을 일이 없을까요? 멋있다지 않으니까. 지금 뭐 점수가 23,0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점수 어때? 낮은 점수를 보셔야 돼. 이건 뭐 점수가 얼마 안 되는데 아이템 안 나왔지. 시간폭탄 또 나왔어. 그만 나와. 이건 안 나와도 돼 이제.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아이템 중에. 원래 이게 제일 안 나와야 되는데 게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제일 안 나와야 되는데 제일 자주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사실하게 죽여야지.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죽이죠. 불쌍하게 아 파워 세졌지. 그리고 뭐지 나왔네. 뭔지 뭔지 털이 나왔네. 오 이거 폭탄 그거야. 이 폭탄 옆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네. 끝났네요. 불사신 한번 먹어보자. 불사신 이제 거의 풀 아이템 다 돼가네. 피할 수가 없다 이 녀석아.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막판은 없어요. 막판은 없고요. 그냥 1주차 기준으로 50판까지 50판을 기준으로 아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반복을 알고 있는데 예전에 페미컴을 해봤었거든요. 이거를
패미컴 특징이 원래 완두포잖아, 완두포. 뭐야? 됐다. 아, 잘못했어. 아, 저 문을 네, 실수했어요. 저걸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저거 문을 때려버렸어. 문을 저렇게 때려버리면 저렇게 몹이 나오거든요. 실수했네. 아주 아이템 많이 나왔을 때 다시. 어, 또 시작했어. 아, 왜 이런 실수를 하지? 물론 보너스 많아가지고 뭐 죽어 티도 안 나는데. 아, 이게 딜레이가 되잖아. 딜레이 되는 거 싫단 말이야. 아이템은 이거 죽어도 좋은 게 아이템 그대로 남아요. 그게 타격은 아닌데 지연되니까. 아, 저 별로 보잘 것 없는 녀석 같은 게 죽네. 오, 좋아. 사기 아이템 났다. 자, 병타기.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 이 녀석아. 빨리 부사신이 나와야 재밌는데. 아직 지금 노잼이야. 불사신이 나와야 돼. 끝났네요. 지금 보너스 게임 재미가 없어. 나중에 크게 놀아야 돼, 사람은. 자, 이런 거 보너스 게임 축에도 못 껴. 뭐야? 안 죽었어, 너? 아이템이 스테이지에 딱 하나씩만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한 개만 나와요. 자, 요거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요거 원래 그렇게 해놨어요. 딱 한 개씩만, 무조건 딱 한 개씩만 나오고. 진짜 안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이제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스테이지에서는.
한복판이긴 한데 금방 가요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해봐가지고. 아까도 그걸로 몇 마리 죽었어 내가. 아 맞다 다 죽였지. 1253 자 워샷 듣기 좋아요. 투명 아이템하고 불사드는 내가 알기로는 시한폭탄 안 없어지고요. 이게 없어지는 아이템이 죽으면 없어지는 아이템, 죽어도 안 없어지는 아이템도 있고. 직업이네. 직업이 오 뭐요? 자 지금 뭐 제가 점수가 14만 점 그밖에 안 돼요 지금. 솔직하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점수를 한 몇 억대로 만들어 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뭐 점수도 아니에요 사실. 순식간에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나왔죠? 이거 자 이거 시한폭탄. 네 시한폭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클리어할수록 보너스가 한 마리씩 쌓여요. 지금 12마리 자 깼으니까 12마리고 아 저요 지금 돼지머리 하는 저 녀석이 점수가 제일 높아요. 4000점. 아 이거 쉽네. 개꿀 스테이지네. 일로와. 자 이거는 폭탄 옆을 지나갈 수 있는 아이템. 폭탄 원래 예, 폭탄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갈 수 있는 아이템.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야 이런다고 피할 수 있을까? 파워 한 개만 더 먹고. 자 끝났네요. 딱 50판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오랜만에 심심풀이로 못풀기로. 이거 왜 하냐면 이런 단순 워밍업 할 때 이런 단순한 게임이 좋아요. 막 복잡한 게임 하는 것보다. 파워 이제 풀, 이제 이게 풀 거의 풀 파워기 싶은데. 어우 파워는 끝장난다. 자. 나중에 불사신 아이템 있어요. 자 이거 안 잡습니다. 안 잡아요. 자 얘네들 잡아봐야 점수도 안 나요. 자 이제 웬만한 아이템 다 먹었는 것 같은데 불사신만 먹으면 되겠어요. 이제 웬만한 아이템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불사신만 제가 불사신 나와러 오봐. 자, 이거 그냥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이걸 한 번에 터뜨리기 재밌어요. 내어보면 이렇게 못하는데 이 게임 이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티가 넣고 자 한 마리 더 몇 가지 자 요렇게 이 맛이지. 한 번에 다섯 마리 죽였죠. 점수가 이렇게 뻥튀기가 돼요. 내어보면 이게 안 되잖아. 되더라도 몹이 한정적이니까.
터져 왜? 아, 이 드럼통이네. 드럼통은 별론데. 오, 좋아요. 자, 이 녀석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불사신 언제 나오냐 보고 싶다. 불사신 보고 싶어. 너란 녀석 보고 싶다. 이 형아 너무 보고 싶다. 불사신 빨리 나와라. 불사신이나 여러분들 아랫도리를 무식하게 만들어줬어요. 아, 이거 아닌데. 아, 탄탄이네, 씨. 레드레드님, 어서요. 원래 오전부터요. 내가 어디 있는지 보이나 보자. 두 개 넣고 다섯 개죠. 폭탄을 최대 다섯 개가 넣을 수 있으니까. 하나, 어! 아, 욕심 부렸어. 아씨, 이제 통과 안 되기 싶은데. 아, 통과 되네. 너 뒤졌다 너는. 200원짜리 감히 200원짜리 몹이 날 방해. 미친, 이런 개사이코 같은 녀석. 아, 그냥 죽이자. 아, 귀찮아. 씨, 와, 200원짜리가 나를 방해하네. 미친. 요랑 나랑 레벨이 맞는다고 생각하니 미친 녀석아. 괜찮아 괜찮아, 죽어 상관없어요. 아이템이 남는다니까. 죽어도 그 몇 개 한두 개 빼고는 아이템 남아요. 제가 보시면 이 폭탄 지나간 요거 빼고 아이템 다 남았어요. 이거 네오본보면하고 다른 게, 네오본보면 죽어버리면 시야 폭탄하고 중요 아이템이 리셋돼버리는데, 근데 요거는 그대로 남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템이. 그게 좋아요. 이 게임에서 어디 갔어? 수명은 남네. 몸이 시한폭탄도 남았고요. 죽었다고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딱 50번까지만. 불사신 언제 나오니? 보고 싶다, 야. 이 형님이 너무 보고 싶다. 자, 여기 놔두고, 이번 제대로 한다. 아까 같이 실수 안 한다. 자, 보세요. 자, 연쇄, 연쇄 살인. 연쇄, 연쇄 테러. 자, 연쇄 테러. 자, 하나를 어디다 둘까? 자, 너 일로 와. 갑니다. 이거 아닙니까, 임마. 버보면 이렇게 하는 거. 버보면 자, 두 명 남았네. 내가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못하잖아.
빨리 작품민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 이거 씨 정말 안 나와줘. 맞죠? 이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있는데 저도 옛날에 한지라 이게 어디 나온지 까먹었어요. 몇 판이 나온지 다 끝났죠? 한번 또 테란 넣어줘봐. 자 테란 가자. 한 개 넣고 자 두 개 넣어. 두 개 넣어. 자 두 개 넣고 일로 오지마. 자 세 개 넣고 자 네 개 넣고 가보자. 일로 와. 그래도 점수가 높은 것도 아니야, 사실. 진짜 높은 거 따로 있어. 아, 이거. 불사신이 안 나오나? 끝났네요. 보세요. 아, 여기 젓가락, 젓갈고. 아 별로 안 맞았네.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다섯 판 안에 다 나올 것 같아. 시루탄님 오세요. 아침 지났어요 이미. 아침 지났어. 한참 지났어. 아 이 구경하기 왜 이렇게 힘들지. 불사신 왜 이렇게 구경하기 힘들지. 불사신 불사신 좀 뽑고 싶다. 여기 두고 세 개 갇혔네 마디. 여기 넣고 뭐야 땅에다 물이라가지고 빨리 끝내자.
나올 때가 됐는데. 여기다 놓고. 말이 안 나왔지 이제. 초반에 제 녀석이 무지하게 무서웠는데. 아 이거 이제 그만 나와라 좀. 불사시 구경자마자 이제 다 나왔으니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어. 불사시 보고 싶단 말이야. 아 여러분 나한테 빅잼을 선사하지 이거 씨. 타임오버 됐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저 타임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개무시하셔도 돼요. 타임오버 있다고 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개무시하면 돼요. 저건. 어디가니 이 녀석아. 어디가니 이 녀석아. 자 무사시나 숨었니. 이제 좀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니? 지겨워 이제. 시한폭탄 지겨워 이제 그만 나와. 이제 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와 이거 굉장히 인내심 게임이네. 굉장한 인내심 게임이야. 굉장한 아 안 터져 왜. 가자. 자 이제 좀 스케일이 커지죠. 아무도 없네.
불사시나 이제 좀 얼굴을 30판에 나오나? 아 다 죽였지. 이제 뭐 한 1분도 안 되나 다 죽이는 거 일도 아닌데 불사시냐 너 미치겠네. 점수도 아니야, 솔직하게. 불사신 나오기 전까지는. 불사신 나오기 전까지가 점수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안 보이네. 요거 아니야, 요거, 요, 지금 저 물음표 아니에요. 저 아이템 아니야. 불사신 모양 있어. 이제 거의 임박했단 소리네, 저거 나왔다는 거는. 불사신도 이제, 있으면 나온다는 소리네. 정말 한번 보기 무지하게 힘드네요. 오, 죽네. 저거랑 부사신하고 달라요. 네, 쌍놈이 오세요. 아 파워 풀파워인데? 이거 안되나? 자 오신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레트님 오세요. 아 이거 씨. 정말 인내심 테스트 제대로 하네. 와 맛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한번 맛보는 게 이렇게. 자, 넌 금방 죽여줄게. 자, 나와봐. 베비컴 버버 해보자. 그니까 베비, 그게 거의 오리지널이기 쉽네. 버버 말고 첫 번째 버전. 여기 상당히 그 발전 많이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50판까지만 깨볼게요. 이거 뭐, 무한도포기 때문에 끝판이 없어요. 제가 이거. 페미컵 자체가 무한이에요, 거의. 마디오 말고는 거의 엔딩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마디오랑 비비스 말고는. 왜 이렇게 짱 막혔어? 아주 이상하네요. 아, 불사신 조금만 기다려. 형아가 찾아간다. 좀만 기다려라.
이 형아가 찾아갈게. 아이 씨야 폭탄 씨. 이거 한 7개 나온 것 같은데 벌써. 여기 씨야 폭탄이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막 별로 소중함 못 느껴. 이 게임에서는 보통 씨 오락실 그 내어본 보면 씨야 폭탄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관리 잘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한번 먹으면 안 쓰지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없어. 여기는 근데 죽어도 시한폭탄 남거든요. 아이템이 남아요 그대로. 그래서 애지중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몇 마리 남았지? 한 마리 남았고 두 마리 남았고. 돼야지. 여보 보면 보다 이거 보면 이게 근데 파괴력이 더 세요. 파워가 폭탄 이거 폭탄 8개까지 9개까지 먹었습니다. 오 나왔다. 자 보세요. 안 죽습니다 이제. 자 무찾으러 갑시다. 자 힘들게 갈 필요 없어요. 이거지 이거. 아 틀렸다. 28 28 1억까지 몰릴게. 1억까지만 1억까지 몰리지. 1억까지. 야 이 개사기 아이템 드디어 나왔구나. 봐봐 아까 내가 올린 점수는 점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올린 점수는 점수가 아니에요. 드디어 나왔네. 아 이게 이렇게 나오기 힘들구나 이게. 그렇다고 내가 적한테 대어서 근데 적한테 대면 맞아요 죽어요. 근데 이제 폭탄한테 맞는 건 이제 절대 안 죽는 거예요. 폭탄 1억까지 1억까지 양심껏 찔린다. 1억까지
망신 찔려가지고 한 1억 1000까지 1억 100까지 몰랐어요. 저희 돈이 얼마나 좋을까요? 맞죠? 아 이거 별게 없어. 자 전 작은 거에 목숨 안 겁니다. 큰 거에 목숨 걸어야지. 맞죠 여러분? 이건 그냥 죽이자. 자 맞아도 안 죽어. 내가 폭탄에 갑자 아 얘네들 나오면 별로 안 좋은데. 아 얘네들은 재미가 없어. 다 안 죽였어? 아 살았구나. 쟤네는 800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죽이는 맛이. 아까 그 누구였지? 한번 가볼까? 에이 재미없어. 야, 점수 얼마 안돼. 자 이제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얘가 이 녀석아 끝났죠? 이게 그 아이템 먹어가지고 그래. 불사서 불사진 아이템. 아 왜 저게 나와. 이 자식들 봐라. 점수를 많이 먹었으니 판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겁나가지고 날 피한다. 무서우니까 날 피해 있네 얘네들이. 아 적들한테 맞으면 내가 죽어요. 슈팅기 같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아이템 같죠? 뭐야 이거. 아 이 점수 이거 어 없어졌네? 아 저 먹어야 되는데? 아 방금 전에 사람 얼굴 모양 저거 점수에 점수 5000만점. 아 저 먹어야 되는데 씨. 사람 얼굴 모양 저 점수에요 5000만점. 오케이 자 이거 점수 2억까지 갑시다. 2억까지 내려 나왔네. 점수 제일 많이 나오고 나왔네요. 5천만 점 5천만 점. 와 점수 올라갔던 거 봐. 누구는 몇 병원이 누구는 몇천원씩.
신기한 게 많죠, 이게. 이게 끝까지 해봐야 돼, 끝까지. 와, 점수 올라가는 건가요, 씨. 이런 데는 너무. 아까 막 100점부터 시작했어. 맨 처음에 이게 제가 이겨낸 게임. 이거 점수도 아니야? 왜 점수가 저렇게 많이 오느냐 하면 10억도 돼요, 이거.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다리겠어요? 2억까지만, 2억까지. 2억 정도. 이게 왜냐, 한 번에 한 10마리 몸이 겹쳐져 있는데 저 녀석이 한 명당 80점이란 말이지. 양심은 찔리기 때문에 딱 2억 점 있네, 2억 점. 핵 아니에요, 핵 아닙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락실에도 됩니다. 핵 아니, 핵 전혀 아니에요. FM들 하는 거예요, FM들. 이것도 FM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 아이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거 뭐, 불사실이라는 아이템 있거든요. 그걸 먹으면 저렇게 평받지도 안 죽어요. 다 와. 자, 다 와.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다 모여. 힘들게 할 필요 없어. 야, 내가 하나 줄게. 한 번 4마리. 너희들 만나, 내가 간다. 끝났죠? 이게 목돌 구스가. 빨리 50번까지 이겨야겠다.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죽이고. 2마리 나오고 싶은데. 9마리. 끝났죠? 집에 가자.
저희 이제 스테이지 1분 안에 다 끝날 거야. 한 3초 안에 다 끝날 거야. 박자 무슨 비트박스 같아. 아씨! 어, 이러면 잠깐만, 제가 한 마리 죽었잖아요. 자, 이런 불사시 날라갔어요. 저 보세요. 저 죽죠? 자, 불사 한 마리 죽으면 불사시 날라가요. 근데 모든 아이템 남아 있습니다. 불사시는 제외한 모든 아이템 남아 있어요. 괜찮아요. 안 망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깼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단지 불사신 아까 그 짓거리 못한다는 거지. 그거 빼고는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하면 돼. 시한폭탄 그대로 남아있고, 아이템적으로는 불사신을 제외한 모든 아이템 다 남아있어요. 근데 그 짓을 못할 뿐이지, 불사신. 벽도 통과할 수 있고, 수양폭탄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고, 파워도 그대로 있네. 뭐 죽는다고 해서 야단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너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손을 3마리 넣었잖아. 이거 어떻게 다 죽어. 어, 뒤져봐, 이 자식. 이 800원짜리. 800원짜리. 근데 아까 재밌었지 않습니까, 이거? 잠시나마. 다 모여, 다 모여.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 모여. 다 모인 거야? 40파인드 보너스 게임이야? 원래 지대해지면 나 맛배기만 보여주는데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거 영상 찍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중간에 못 얻거든요.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불사신 잘 안 나와요. 제가 해봐서 하는데 거의 한두 번 나오는. 근데 뭔가 굉장히 센세이션 하지 않았습니까? 꺼지삼. 아씨, 왜 이렇게 안 나와. 내 점수 봐봐요. 가시라고 이제 점수 봐봐. 내 점수 이미 점수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이거 간단해요. 보시면 뭐 이딴 방법이 다 있지? 싶을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아까 제가 보여줬거든요. 점수 어떻게 올리는지. 아 이거 왜 나와? 야,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집 빨리 집 나와 집. 야 대문 나와 집 대문. 오케이 나왔네. 난 다 할 수 있어요. 시합 폭탄 먹으면 완전 사기이기 때문에 쉬워요 이거. 자 죽을 수밖에 없지. 어이구 저 커플인가? 저 모텔이야? 뭐야 저거 두 명이 이거 딱 봐도 두 명인데 누군지 잡아놨어 이게? 뭐야 세 마리 되네. 집에 갈래. 빨리 나와. 오케이 7판만 더 깨져. 7판만 50판까지만 깨져. 50판까지 어차피 이거 엔딩이 오씨. 집 나왔어. 다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한 마리만 죽이면 되네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페미컴이 옛날 버전이라가지고 굉장히 옛날 게임이잖아요.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나열이신 분들 하는 거고 다를 것 같은데? 근데 하긴 더 수월할 거야 아마. 그만 나와. 시한폭탄만 벌써 한 10개 나온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나오네. 여기는 시한폭탄이 굉장히 후회해요. 보통 시한폭탄 잘 안 나오는데 이 범퍼 게임은 그래서 막 그거 아끼고 아껴서 써야 되는데 이거 너무 잘 나와요.
나무야. 다 모여, 다 모여. 원래 보너스 게임 이렇게 안 하는데? 49에서 자를까? 아이씨, 이상한데? 이것도 50에서 끝나는데? 원래 5단위로 보너스 게임 있거든요? 근데 44에서 보너스 게임이지? 이상하네. 터져, 씨. 음악만 이렇게 막 그냥 신나는 음악 나오는 것 같은데 저거 뭐지? 이제 불 들어가거든.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 체역 돋네. 추억 아니죠? 체역. 체역 돋네요, 체역. 자, 이제 체역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네, 체역 돋네요. 맞죠? 어, 아이고, 씨. 체역 거저 게임이에요, 체역 거저 게임. 추억이 아니죠, 체역. 체역 거저 게임. 체역의 고전 게임. 그니까, 체역의 고전 전자오라실이네요. 맞아라 하자면 맞죠? 최악. 와, 왜 다 거쳤습니다. 다 거쳤네. 싸그리 다 조금씩 없어야겠다.
야 먼지털이 일로와. 야 먼지털이. 먼지털이 길로와. 체역 거점 게임, 체역. 자, 체역 거점 게임 스테이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체역 거점 게임. 이게 정말 체역이죠, 체역. 자. 아, 국가 불, 어, 끝났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참읍시다, 이제. 2판 남았어, 2판. 저 50판을 2차로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좀 재밌는 거 할게요. 자, 보시는 분들 추천하고, 어, 쉣! 아, 여기 죽었네. 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이구, 씨, 나 죽이려고. 오, 저 녀석 진짜 장난 아니었어, 속도가. 아, 죽었네요. 나 이런 실수를 안 해. 와, 저 녀석 빠르다, 동전. 와, 저 동전 어떡하지? 아이, 최악 거점 게임, 씨. 옹크나기 힘드네. 최악 거점 게임. 체력 거점 게임이 원크냥 힘들어. 어이구 씨. 어이구. 어디로 이 녀석아. 네, 먼지털이. 먼지털이 어디가? 밥 먹으러 가냐?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오, 나왔다. 와, 이게 다 끝나가니까 나오네. 어, 나왔어. 아, 이거 얼마나 기다렸는데. 형 얼마나 찾았는데. 자, 이거 4억까지 멀리. 4억까지 어차피 이제 올릴 일도 없어. 4억까지만 나 전부 4억까지 만들게요. 이 점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자, 이 아이템만 있으면 점수 4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3분만 투자하면 4억까지. 무적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불사시 같은 아이템 있었죠, 아이템. 그 먹으면 이제 무적이에요, 저. 와, 닉네임 레어다, 천점명. 레어 닉네임이네, 레어 닉네임. 레어다, 레어. 4억까지 멀리, 4억까지. 아, 3억까지 멀리, 한 3억 5천까지 멀리. 만약 점수가 이렇게 하면 천문학적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할 때 한 160만 여식 올라가요. 은폐구로 했죠. 추천하고 재개찾기. 추천하고 재개찾기 하고 싶어. 이게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요. 이게 찾아보면 단순한데
단순하고 프리미엄 게임이 프리미엄 커피 이거 게임은 좀 단순했어요. 이걸 좀 즐기한 사람들 내어보면 잘 못해요. 오락실인 거죠. 무술정자. 무술정자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한 냄새 한번 맡아주는 센스. 그리고 우리 그 TV 옛날 TV 뒤에 잭 연결하는데 아시죠? 거기 닦아주는 센스. 안테나 멀쩡한지 확인해주고 외부 입력 잘 되는지 확인해주고요. 보통 그때 이 팩게임 하시던 분들은 그것도 같이 그 세대 아니야 여러분. 팩게임으로 게임하시던 분 그 세대 아닙니까? VTR 세대, VTR 비디오 테이프 빌려본 그 세대 맞죠? 그 세대 분도 많기 싶은데. 이게 거의 끝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점수 올라가는 거 봐, 점수. 아까보다 속도가 더 빠른데? 점수 올라가는 속도가. 갈빈이 어디세요? 15까지 가나 한번 해볼까? 15까지 어차피 끝판인데 끝판이야. 15 15까지 한번 가볼까? 15까지 속도로 갔을 때 15 꽤 안 오래 안 걸릴까? 15 갑시다. 15 얼마나 보고 싶다. 금방 가겠네. 이게 가능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도 오늘 처음 받은 사람도 많을 거야. 아마 이 게임 팩으로 많이 했을 텐데, 팩으로 하신 분들도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처럼 하는 거. 이거 누구한테 내가 수소문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폭탄에 안 맞고 그냥 실수로 문을, 저는 이게 제가 알아내는 게 실수로 문을 두드렸는데 몸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불사실 아, 맞지? 하면서 딱 갖다 대니까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 우리 그 패미컴은
연사가 다 있잖아요. 연사 버튼이 따로 AB 버튼 있고 위에 또 AB 연사 버튼 따로 있고 맞죠? 따로 돼 있으니까 연사가 없었으니까 못했을 거야. 딸려가지고 까이기로 선택해. 아까 막 1억 2억 했는데 지금 7억이야 지금. 야 이게 돈이 얼마나 좋은데. 본인 계좌가 저렇게 더 저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위계층 것도 빠른 것 같은데. 몰라. 초 단위로 거의 200만원 250만원씩 올라가니까 1초 단위로 거의 250만원씩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1분이 얼마야. 1억 5천이 1분이 1억 5천이 시간당 단위 50원. 타워팰리스 살까?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 사고 말까? 얼마 안 남았네. 조금만 참읍시다. 자 얼마 안 남았어. 월급쟁이들 100만원 받았고, 아, 그때 아파트가 5천만원, 6천만원 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 주택이 막 1000만원이야. 1000만원, 2000만원. 참. 그때 집을 샀어야 된다, 맞죠? 어, 뭐야? 10억 넘어갔잖아. 이게 10억으로 리셋이 안 되네? 맞죠? 아! 이게 엔딩이 90%, 50% 맞네요. 맞죠? 엔딩, 엔딩 있네요, 이거? 엔딩 있었구나. 이거 만두포가 아니었구나. 근데 이게 또 시작하기 싶은데? 또 시작 안 하나?